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이 지났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포격 당시의 공포와 상처를 딛고 다시 삶의 터전을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포성이 울린 지 벌써 1년. 주민들은 아직도 연평도가 화염에 휩싸였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큰 소리 들리고 유리창에 금 가고 그리고 막 형광등 불도 꺼지고 그래서요. 무너질 수도 있다고 밖으로 나오라 그랬는데요. 거기 마을에 불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요. 그때의 포소리가 지척에서 들리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왔을 때 느낀 것 같았어요. 많이 파괴된 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죠. 마을 곳곳에선 아직도 포를 맞아 구멍이 난 담벼락이나 파편이 튀어 망가진 표지판을 볼수 있지만 다시 평화로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포를 가장 먼저 맞은 것으로 알려진 시내 해성여관 자리에는 벌써 붉은 벽돌집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포탄을 맞아 부서졌던 보건소는 면사무소 옆 새로 짓고 있는 2층짜리 건물로 옮길 예정입니다. 연평초등학교 대피소 안에는 수리하는 데쓸 나무판자 등 공사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11월 23일 이전에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32가구 중에서 13가구가 지금 입주 완료를 했어요. 오늘까지 입주 완료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주말 안에 다 입주가 완료될 거로 보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임시주택에 사는 진정자 씨는 곧 추워질 날씨에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김치를 하려니까 지금 이게 이사를 가서 하든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옛날에 집에는 허들에 할수 있는 데가도 있고 다 했었는데 그러니 배추를 뽑아다 놓을 데도 없어. 연평도는 복구의 손길로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춥고 좁은 이곳 임시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이면 주민들의 집이 모두 완공되지만 폭격이 있었던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